이번에는 우리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생산층이에요. 생산층이란 물론 가상의 관청입니다. 실제 생산층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관청, 공공기관을 우리가 구성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뭐냐니까 어떤 한 사회나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국가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 상품이죠. 한마디로 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사람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일종의 AI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것은 시장청, 이전 에피소드의 시장청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J라고 해서 지금 붙여놨어요. J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시장청이 되겠죠. 한국. 무슨 말씀이냐니까 우리가 이 시장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었나요? 시장을 통해서 어떤 재화가 어디서 생산되고 누구에게 판매되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시장청에 의해서 획득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청은 어떤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고 서비스가 누구에 의해 어디서 얼마나 생산되는지 되고 또 누구에 의해 어디서 얼마나 소비되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죠. 그게 시장층이잖아요. 시장층이 가지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뭔가 파생해서 뭔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알 수 있느냐니까 이건 또 머신러닝 부분입니다. 사실 머신러닝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우리 공간웹에서 머신러닝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54 생산층입니다. 생산층은 시장층의 정보를 기반으로 어디서 누가 언제 어떤 상품을 얼마나 생산하는 것이 사회 또는 국가입니다. 국가 전체의 효용을 최대화할 것인가와 효용을 최대화하는지를 계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물론 사람이 근무하진 않아요. 생산층이. 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되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 생산청이라고 하는 모듈, 인프라의 지금 용도예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우리 시장청 자체를 팀 주피트에서 자체적으로 코딩을 하니까 그 생산청 부분도 전체가 되든 부분이 되든 저희가 코드 얼기를 잡아서 공개하려고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마저 완성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생각입니다. 상당히 좋죠. 그러면 굉장히 단순해요. 시장청은 결국 누가 어디서 무엇을 생산하고 또 누가 어디서 얼마나 소비하는지를 알 수밖에 없고, 그죠? 이 정보를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어떻게 바꾸면은 이걸 누구가 홍길동에서 임극정으로 바뀐다거나 혹은 뭐 성춘향으로 바뀐다거나 어디라고 하는 것들, 제주도나 제주시, 이거는 그러니까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가 되고,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미래 상태에 대한 추정이죠. 미래 상태의 추정을 도출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상당히 밀접하죠. 지금은 이러한 상태인데 미래에는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사회 구성원 모두의 효용의 총합이 최대가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건 그 자체가 그냥 머신러닝의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신러닝이 원래 이런 거 하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주제입니다.